치튜브. 자, 작업용 멘트 하기. 아, 근데 나 여기 너무 무서워. 여기 있다가 바로 걸릴 것 같거든요. 좀 우리 안쪽으로 들어갈까? 우리 아무도 안 오는 구석탱이 여기로 같이 가자. 저 앞에서 꼬시면은 딸기야 나다 마르코 걸리잖아요? 죽어요. 자, 첫 키스 순조롭게 했고요. 어, 연인에 대해 신나게 말하기. 이건 뭐야? 내가 언제 썸남 앞에서 남친 자랑을 했어. 아, 연애에 대한 이야기 했다면서요. 아, 얘랑 하는 지금 이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남자친구 됐어요. 아, 그리고 열정적인 키스. 자, 출산 알림이 떴어? 야, 춘규 애 낳았구나. 자, 일단은 시간이 없어요. 헉, 잠시만,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여기 왜 제임스가 뜨지? 잠깐만, 어디 있는데? 여기 있네. 아, 근데 이 정도 거리면 괜찮지 않나? 이 정도 거리면 안 걸려. 내가 보기엔 여기 들어올 일이 없어. 사진 찍어도 돼. 내가 이럴 줄 알고 깊은 데로 들어왔지. 트래비스랑 사진 찍습니다. 짠. 여기서 사랑 나누기 할 만한 장소가 없네? 그럼 또 만들어줘야지. 이번에는 나 미술관에 침대 하나쯤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 캡슐 침대 가자고? 봐봐요 여러분, 이렇게 딱 캡슐 침대가 있잖아? 그러면은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할걸 솔직히? 그냥 예술 작품 같잖아요. 정말 이상하다고? 아니야, 그거 착각이야. 여기서 아기 같도록 노력하기. 이거 누가 봐도 침대라고? 아니야. 이거 봐요, 안 이상하죠 하나도. 너무 한가운데 아니냐고? 아니야 아니야. 짜잔, 사랑 나누기 하러 들어갑니다. 아니, 안 이상해, 안 이상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미술관 한가운데서 사랑 나누게 할 수 있지. 우리 조금 개방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공중요람. 공중요람 개웃기네. 와, 현대미술 멋지다. 와, 뱅그르르 도는 거 봐. 저기 누구 내려온다. 도미닉인가? 조금 열심히 흔들리네요. 조금 열심히라는 표현이 너무 웃기다. 어! 자, 이제 빨리 튀자. 할 거 다 했다. 아, 갔나봐, 갔나봐. 제임스가 갔으니까 수혁이 지금 꼬셔도 되겠지? 친밀한 소개. 어, 러브데이? 지금 러브데이야? 오케이, 선물 줍니다. 그, 초면에 쓰레기를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요술 콩을 줍시다. 어, 맘에 들어 하네. 딸기 왜 슬프냐고? 감사받지 못한 선물 때문에. 수혁이가 싫대요. 색 종이 조각 던져볼래? 펑빅터 뭐야? 가든 말든. 가든가 말든가. 가자! 오케이. 수혁이랑 사진 먼저 찍고. 오! 이거 둘 다 예쁘게 나왔다! 괜춘 괜춘. 어, 뭐야, 사진을 얘가 먼저 찍자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본인 셀카 아니에요? 이거는 딸기랑 같이 사진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혁이 셀카에 딸기를 곁들인 그런 느낌, 뭔지 아세요? 여기 수혁과 아기 같도록 노력하기. 여기 또 좋은 캡슐 침대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또 조금 바빠가지고. 수혁이 안경 무슨 일이야? 저건 원하지 않았는데? 이거 봐, 여기서 사랑 나누기 하는데 그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이거는 하나의 미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러면 놀랄 법도 한데 전혀 놀라지 않잖아. 이것이 바로 현대 미술. 짜잔, 금발머리? 누가 있었어요? 마르코 금발머리. 야, 아니야, 금발머리 마르코 아니야. 자, 아니야. 자, 사랑 나누기 끝났지롱. 마르코야? 잠시만, 어떡해, 나 이거 재생 버튼을 못 누르겠어.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마르코 표정 너무 평온한데? 이거 봐, 마르코 표정 보면은 지금 아직 모르는 눈치야. 그러니까 빨리 런을 하면은 저를 발견을 못하겠죠? 제가
여러분, 여기로 사라져볼게요. 여기로 가기. 안 돼! 마르코! 걸렸다! 아! 여러분, 마르코 개빡쳤어요, 지금. 이거 보세요! 치치야, 나다, 마르코. 나 개빡쳤다. 아, 어떡해요. 아니, 여기 왜 따라왔냐고, 그니까. 아, 진짜 사랑 나누기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아, 어떡해, 어떡해. 아, 또 걸려가지고. 말하고 또 화난 것좀 보세요. 그렇게 덩그러니 남겨진 수혁이. 작별 인사하기? 이렇게 쿨하게 작별 인사를 할 수가. 보이세요? 와이파이 작별 인사? 이렇게 되면 여러분, 바람핀 심과 바람을 목격한 심, 그리고 제일 애정도가 낮은 심이랑 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우지랑 마르코랑 수혁이랑 헤어지게 됩니다. 진짜. 우지는 무슨 죄냐고? 날 너무 사랑하지 않은 죄. 일단은 수혁이가 여기 있으니까 수혁이랑 먼저 헤어져 볼게요. 마음이 아프다. 수혁아.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 아, 진짜. 미안해, 수혁아. 바람 피우다 들킴. 동시에 여러 명을 사귀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관계를 비밀에 붙여야 한다면요. 이별의 브루스. 관계가 끝나는 것은 어느 심에게나 슬픈 사건입니다. 선물 누가 줄 거야? 누가 딸기한테 선물 줄 거야? 빨리 줘. 아! 주다 말아요. 어머, 마르코! 아니, 마르코, 잠시만! 마르코! 네가 나의 선물이었어. 마르코. 마르코, 위안 요청하기. 마르코, 나야, 딸기. 마르코, 나야. 아니, 마르코 가지 마봐. 너왜 자꾸 가냐고. 마르코 가지 마! 마르코, 내가 잘못했어. 야, 어떡해. 현재 부지에서 놀자고 부르기. 마르코. 그리고 우지 부릅니다. 어쩔 수 없지. 그냥 여기로 불러야지. 모두가 오고 있대. 그러니까 우지는 정말 우지 동절인데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어떻게 헤어져? 우리 안 사귀었어, 혹시? 얘제 남자친구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이게 남자친구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남자친구가 아니어도 친구 사이로 지내자고 부탁하기를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우지랑 헤어질게요. 자, 반갑게 우지랑 인사를 하고요. 친구 사이로 지내자고 부탁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알림창이 떴어요? 좋대요? 친구 사이가? 아, 그래? 산딸기와 주우지는 낭만적인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얘왜 이렇게 쿨하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춥지? 아니, 미친 방귀 뭐야? 아, 왜 이러세요, 진짜. 여기 이렇게 마르코가 왔고요. 마르코한테 헤어지자고 해봅니다. 마르코와 딸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정말 헤어진 거야? 예, 끝이에요? 아니, 와중에 찰스가 쌍둥이를 낳았네? 아, 이게 무슨. 아이고, 그래. 찰스의 출산을 축하한단다. 아, 취소됐네. 다시 한번 헤어집시다. 아니, 우리 헤어지자. 아, 운다, 운다. 미안해. 나도 헤어지기 싫었어. 딸기는 방금 마르코와 헤어졌습니다. 아, 미안해. 가니? 마르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니? 마르코랑 우지랑 수혁이랑 헤어졌죠. 이렇게. 일단 1, 2, 3, 4, 5. 5명의 남자친구를 오늘 사귀어가지고, 아이고. 아까 전에 1,000원을 제가 모르고 추가를 해버려서 24,000 시몰레온만 추가를 할게요. 박완다. 마르코와 만나기 시작했다면서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걸 축하해요. 너 지금 장난해? 잠깐만, 어디서 불이 났어? 아, 진짜 미치겠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진짜? 아니, 자기 몸에 불 끄기.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 진짜. 화나서 불이 붙었네. 이게 뭐지? 아,
아니 이 사람은 뭐예요? 비다아룬? 아니 아저씨 뭐하세요? 지금? 일단 이거 교체하고요 버립시다. 오늘 플레이 진짜 환장하겠네. 세 명을 정리했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의 남자친구가 남았고요. 자 이렇게 실연의 아픔을 달달한 케이크로 극복을 하는 우리 딸기를 보면서 오늘의 심즈 플레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